싸움 종료. 900명으로 3000명을 털었다. 와, 시체 봐. 이 얼마나 위대한가. 900명으로 3000명을 털었어. 밑에 일본군 시체 봐. 와. 야, 말 그대로 뚫게 폈는데. 역시 굉장하군. 이야, 역시 굉장해. 손실 137명, 적군 3300명 전멸. 좋은 가벼운 전투였다. 어차피 재미삼아로 시작한 전투였기 때문에 어떻게 싸운거니 어떻게 되든 뭐 별 상관 없었습니다. 이기면 뭐 좋았지만. 야, 막 엄청 밀었다 진짜. 어, 거의 모리아들이 거의 괴멸할 정도로 밀었네. 이제 저 모리아들 돼야지 이거. 낙동강 오리할랜데 이제 이건 먹겠지. 그리고 이제 뭐냐, 본부한테 잡혀가 털리겠지. 다음 턴이면은 도쿠가 날라간다. 바로 눈앞까지 왔다. 도쿠가는 늦었어. 바로 졸로 덤벼드네. 오, 다케타가 드디어 오시는구만. 한부대일 때 조전시. 원래 저런 거는 각계격파해야 돼. 어, 한 명 있을 때 13명가가 후들겨 패야지. 본국에 무슨 수상한 게 있다고? 제 2차 노르방 니젬. 근데 문제는 뭐냐, 벙커가 없는 노르방 니젬. 아, 이거요. 알잖아요. 전쟁은 끝없이 준비하는 거라는 걸. 말 그대로 전쟁을 끝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군을 위하여. 어, 때를 기다리며, 어,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7개 사단인가? 완성됐군, 7개 사단이. 7만! 알죠? 노르방리 그 지역에서 뭐냐, 상륙자체를 펼친 거요. 근데 그걸로 추축권한테도 뭐냐, 추축권 벙커 3개, MG 6개, 어,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섰지. 어마어마했지요. 야, 이 정도면 중국까지도 쳐들어가도 될 판인데. 어, 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 어, 장난 아니고 중국하고도 싸워도 되겠어. 어, 농담이 아닐세. 어, 중국하고 싸우듯이 뭐냐, 손상이 없을 만한 병사다. 다케타는 아직까지 저 살아있잖아. 야, 차오가 없어. 한 턴에 뽑을 수 있네. 일단 차오가 없어로 좀 판을 벌릴까? 아까 살수를 한 턴에 뽑을 수 있는 곳이 있던데 여기였나? 여기 3턴이고 이게 보니까 병사들을 하나씩 맡아가 뽑는 게 훨씬 더 낫네. 자, 배도 준비됐고. 어, 일단 준비해. 어, 일단은 배가 준비가 됐다니까. 어, 준비해 일단. 다음 배도 준비해라. 어, 우리가 지금 애들 좀 태우려면은 좀 많아야 돼. 거의 주둔지 소개 수준이구만. 거의 주둔지 소개급인데?
자, 전방 최전방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병력으로 뭘 막겠다고. 반갑습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자, 니들을 위한 선물이야. 이거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니들을 위한 내가 선물을 준비했다. 이건 몰랐지. 반차오갑사, 반살갑사라. 어? 우리 갑사들 친구들 조합이다. 저기를 지옥으로 만들어주지. 니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 도쿠가 히에도시 멀리서 죽었잖아. 야, 포기해! 미친 짓인지 알잖아, 니들도. 우리가 상륙하자마자 바로 그냥 내려보내. 전투다. 그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사실을 모른다. 너희들이 먼저 공격을 한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 방패를 써먹을 수 있다. 멍청한 것들. 우리에게 방패의 기술을 그냥 넘겨주다니. 멍청하군. 자들이 먼저 선수를 친 덕분에 우리는 방패라는 기술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했으면은 방패를 못 썼겠지. 바보군. 너희들은 이걸 그냥 뚫을 수 없다. 이 방패는 나도 못 뚫어. 설치하면은 절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뚫리지 않는 방패다.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절대 불에 타지도 않는 전설의 방패라지. 포기해라.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 됐어. 방패진인데, 방패진. 내가 이 방패진으로 3개 사단을 막아봤거든요. 1개 사단으로. 전마들은 오늘 상대를 잘못 골랐어. 제가 이 방패진으로 3개 사단을 막아봤어요. 실제로 막아봤으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하기도 한데. 나머지 그냥 방패 뒤에 서 있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이겨. 농담 아니로, 진짜로. 준비 끝. 이건 뚫을 수 없다. 방패는 겹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걸 때문에 겹쳐서 사용이 안 돼요. 여기에 그 영향 범위가 있어서 이걸 초과할 수 없습니다. 된다면은 씨 방패로 성을 만들어가 싸우면은 무적인데 대체. 그렇죠. 전마들이 그나마 고지를 점령하고 있네. 나쁘지 않네. 넌 고지해라. 나는 그냥 활진할게. 자, 저는 눌러놓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아주야! 과연 이방 사람들이 처음부터 착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은 몽둥이면 대 불가능한 게 없어. 진군하라! 야, 얼마나 좋은 거야? 뭐 오기 전에 거의 개 반파다가 오는구만. 야, 살아있는 병사는 있냐? 적군을 견제하라. 브로살. 전갑사 뒤로 띄우고 발포해. 신속하게 뒤로 빠진 다음 재정비하고 공격 개시해라. 앞에는 차우가 맞는다. 우리 차우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자, 니들은 걱정 없이 쏴 제껴라. 아구만 맞추지 마. 그래, 뭘 해도 좋으니 아구만 맞추지 마. 야, 저 정신 나간 놈들이 뭐냐? 우리에게 불화살 강인 어떻게 생각하는가? 쏴버려. 잠깐만, 아구 맞는다. 아하, 야야야, 아구 맞으면 안 돼. 아무리 차고라도 뭐냐, 저 불화살 맞으면 골로 간다. 반갑습니다. 아니면은 다 전면전 쳐도 나쁘진 않은데. 해볼까? 홀! 돌격! 갑사 칼전이라 꿀잼이군! 뭐, 차오갑사 다 하러 사겠지만. 선배님, 돌아왔습니다! 뭐, 비슷하죠? 똑같은 병종이에요, 원래는. 똑같은 병종이요. 자, 온다. 성문 열었다. 가자! 자들도 온몸을 다해 우리를 상대하는데 우리도 온몸을 다해야지. 이만 왜 놀고 있어? 야, 상황 끝났군데 벌써. 야, 오른쪽 밀어. 상황 끝났는데 건드리지 말고 오른쪽 밀어. 자, 이런 뭐냐, 정예규모 싸움에선 한 군데 밀리면 전체가 밀리지. 너희들은 끝났다. 망했어. 한 곳을 그냥 올 병사를 다 투자해서 겨우 이길까 말까 했었다. 더 이상 너희에게 승산이란 없다. 금색놈들이 몰려온다. 승리!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호랑이 새끼를 잡을 수 없다. 자, 아군 580명 손실, 적군 1200명 전멸. 시시하군. 야, 한 사단 니들 위해서 13개 사단을 보냈는데 우리 한 사단을 산수단이 상륙하자마자 털리는 건 뭐야? 반란군이다. 먹인 뭐야, 반란군이지. 반란군이군.
몰라. 이래도 돼. 대처하는데 얼마 안 걸려. 야, 임마는 이제 반란군으로 상대하네. 지를 병력이 안 되니까 반란군 터트리고 싸우네. 다케타들이 머리를 잘 썼어. 야, 그거 뭐냐? 눈 도구 하니까 빨리 끝내자고. 일단 도구가 멸망시키고. 니들은 뭐 나올 필요도 없어, 솔직히 말해. 이건 뭐야? 야, 작살내 저거. 아작을 내버려. 일단 대기. 우리는 웬만해선 우리 아군 손실이 가장 적은 방책을 모색한다. 동감 안 되지? 3교사단 다가갖고 한 사단 최선을 다해 때려잡아. 아군 피해 거의 안나게. 자, 박살! 이걸 자동전투를 할 이유는 집중전투를 해도 되지만 지금 그러면은 도쿠가 전명절을 못봐. 다케타가 또 약해졌군. 지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다케타기 때문에, 머리에 도쿠가하기 때문에, 도쿠가 말아먹는 거 봐야 돼요. 인마들도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야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려. 사단 이렇게 각계로 덤벼들면은 박살 난다는 걸 아직 모르나? 도망갔네? 야, 쫓아! 와, 야, 잠만. 거리가 모자라다. 차즈카, 카즈카. 병사 있나? 없네. 먹어. 자, 이거 대충 해서 먹고. 해골은 추워서 그렇습니다. 자, 점령하고. 뭐냐, 순삭시키님이 뭐냐, 역시 패밀리언들하고 우리 그 비경대하고 뭐냐 일반 시청자하고 차이가 나요. 슬슬 숙청당할 시기를 알고 있어. 이 짓을 뭐냐 한 번만 더 하면 숙청당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 안 그래도 슬슬 지금 생각하고 있어 지금. 모가지가 바로 통강 날라도 뭐냐 단박에 날릴 수 있다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있어 지금. 가자. 아이비 해밀리의 영광을. 그렇지, 우리 비경대는 눈치가 좋아야 돼. 개기면 그냥 모가지 바로 날라가. 선동은 내가 하는 거지 당신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인성보다는 성격이지요. 갑시다. 아, 말꾼. 가자. 이번에는 역시나 아까 일전을 터졌기 때문에 터뜨렸기 때문에 갑사로 머리야 대충 양념하고 들어가서 살소로 끝장내는 전술로. 이동! 아니 뭐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던데? 유미 있고 야리 있고 사무라이 아까 그 가신단 하나 있. 가신단? 가신단도 없네 여기. 뭐야 이거? 가신단도 없어? 아, 있네. 가신단. 그렇지, 가신단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차후갑사랑 갑사만의 전투. 이번에 새로 만든 사단입니다.
아까 1전에서 적군을 씹어먹었죠. 금부대. 금빛부대. 통칭 금빛부대. 둘 다 금색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금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야리하고 아시가루 차이, 야리하고 유미 아시가루. 야리 아시가루, 유미 아시가루. 야리 아시가루는 창을 쓰는 보병을 얘기하는 거고, 유미 아시가루는 활을 쓰는 보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리 사무라이, 사무라이는 거의 그 하사간 군, 군관급. 야리, 야리 사무라이는 이제 창, 창 이제 창의 하사간급. 그리고 이제 유미 뭐냐 사무라이는 이제 활의 화사관급 뭐 그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토스의 황금 함대짐. 야리하고 야리하고 유미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어. 카타나. 세 개의 병종이 있어요. 뭐 들어가면 더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기본적인 건 세 개가 납니다. 준비합시다. 야, 조금 더 접근하고 이만들 사전거리 들어오면은 바로 도망간다. 오케이, 안 들어오네. 자, 됐고. 일단은 성문을 열어야겠지. 성문 열어라. 간단한 인사를 시작한다. 아주 간단한 인사 차례. 일단 간단하게 인사를 합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좋군. 근데 오늘 뭐냐 겨울이라 갖고 불이 잘 안 붙네. 그렇지. 이분들은 오늘도 대한독립 만세. 잠깐만, 저기 열어야 될 게 아니고 여길 열어야 되잖아. 이마들 문을 잘못 열고 있는데. 야들 지금 문을 매우 잘못 열고 있어. 저길 열어야 되는데 왜 반대쪽을 열고 난리야? 얘 전마들도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텐데. 아직 안 들어오네. 바본가? 독일에 가보는 너의 머리야 세계 제일! 이런 공산주의! 공산혁명주의자가 나타났다. 대기!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좀만 기다려. 저기를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아직 쏘면 안 돼. 여기를 한 번에 날릴 거다. 사정거리 충분하니. 보자, 대충 각 한 번 더 재야 되나? 약간 오른쪽 위로 한 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면 아닌가? 약간 삐뚤어졌나? 나쁘진 않은데. 자, 그럼 약간만, 저 성 자체가 약간 기울었기 때문에 이동. 포병은 포탄 무한? 아니에요. 포병은 포탄 다 폭탄이 정해져 있어요. 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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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없는 소리. 자, 정확하게 30초만 기다리세요. 불로 지금 문을 열어야 돼. 그래야 이제 갑사들이 뛰어들어가서 황폐를 하지.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0, 30. 기다립시다. 하이비엠!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황천으로 가는 거다. 전군! 사지에 껴라! 쏴라! 이 화살은 우리의 선봉대에 문을 열 것이다! 폭풍은 두 번 몰아친다! 이 화살을 감당해낼 자신 있는가? 똑똑똑! 두드리면 열릴지언니?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 공부를 태초에 공부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예. 그거는 솔직히 부심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배운 만큼이면 배운 만큼 조용히 있는 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배운 만큼 겸손해야지. 그게 바로 진짜 배운 사람이지. 자기가 배웠다고 떠들어 댕기면은 그거는 못 배운 사람보다 못한 놈이야.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자! 놔둬요, 놔둬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확실히 하는, 자기가 관심 없는 분야는 하잖아. 자, 여기서 수학 점수 50점 넘다 손 플러스 알파로 뭐냐 고등학생 1학년 이상 수학점, 아니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수학점수 50점 넘다 손. 아이, 폐모님 말고! 저 지금 뭐 시끄럽게 떠드는 인간들 중에 말이야. 손! 자, 성적표 찍어 올려요. 찍어 올려. 내가 그 집으로 하는 흑수로시라는 거 알지? 찍어 올려요. 내가 봅니다. 아니면 내 메일로 붙여. 카톡으로 붙여. 나 본다. 해가 정말 50점 넘는다. 성적표 찍어 50점 넘는다. 퀵뷰 7일치 간다. 한 대 안 넘는다. 블랙 간다. 콜! 자신 있으면 미장 까봐. 성적표 까봐 한번. 방송 아이디하고 똑같습니다. 자, 선착 7분. 자기 성적표 찍어가. 50점 이상 된다. 내 그 학교 전화합니다. 내 못할 것 같지. 나 그 학교 행정실 전화한다. 내 이 사실이 맞나 확인한다. 자신 있으면 미장 꿰시오. 그 정도 양아리도 없이 거짓말 칠 거면 물러서. 그 학교 행정실 전화해가 문의한다. 진짜 못할 것 같지? 난 못하지 않아. 해! 한다면은 방송으로 열어놓고 할 수도 있어. 차고사 녹았다고요? 뭔 소리죠? 화살은 많이 맞은 것 같은데 녹은 것 같진 않아. 학교에서 야마카시를 왜 해? 미친! 학교가 무슨 뭐냐, 서울시 액션스쿨이요. 그 학교가 액션스쿨이요. 뭔 야마카실래? 너무 저된 저 그 뭐냐 졌어요. 저갖고 빡쳐가 그냥 그 자시 불러와서 자범전투였습니다. 미안한데 내가 그게 안.. 뭐야, 나는 모여서 태초에 성적표라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근데 한 중위권 했다. 중간층은 했어. 그러니까 중간은 해야 어디서든 먹고 살지. 근데 잘 먹고 살고 있어 지금.